9월 25일 새벽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11절, 히브리서 12장 1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오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처단 둘러싼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에게는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이조또다 일렀으되 내 아들이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절함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드시는 일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려 하지 않겠느냐. 그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든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런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 새벽 만나라 싸울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말씀을 하루를 열어가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인생은 경주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은 신앙의 경주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경주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완주가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의 경주라는 것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나의 신앙을 잘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때때로 살려고 하다 보면 우리 앞에 뭐가 있습니까? 유혹하는 것들 있죠. 그것들을 잘 이겨야 되고 온전한 인내를 이뤄가야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만 발견하면서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가 참 우리들에게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고 인생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 징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징계하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를 왜 징계하실까? 우리를 미워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징계하지 않는 자는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면서 낙심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온전히 뭐라?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라는데 하나님의 징계를 주신다. 때때로는 슬퍼 보일 수도 있으나 아무나 그러나 뭐라? 그것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이겨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두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의 경주다라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의 경주에 우리에게 뭐가 온다? 징계하심이 올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징계 오는 게 즐겁겠습니까? 아니, 힘들어요. 근데도 그 즐거움을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주신 것을 깨닫고 거룩함에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꼭 적용하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보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의 여정은 누구에게나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보다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가라는 거고, 믿음 안에서 살라고 하는 것이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여정일 때 반드시 징계가 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징계가 오든지 우리는 분명히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징계치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신다는 것을 꼭 깨닫고 이 징계를 어떻게 해요?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잘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따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과 같이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세상의 것을 버리고 누구를 선택하라? 주님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징계가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뭐하라? 인내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속에 살아갈 때 기도 한번 했다고 응답되어지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기도를 계속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뭐합니까? 인내로서 이겨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단번에 기도로 응답받는 것은 큰 영광이지만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이 풀린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얘기를 꼭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 믿음의 경전에 징계가 올 때마다 연단으로 받아들입니다. 아, 나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시는구나. 나의 연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시는구나. 나의 강점을 양점으로 만들어주시는 건가? 그렇게 하면서 뭔가 연단으로 받아들이면 열매가 맺는다는 거죠. 어떤 열매일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갈 때 징계를 새롭게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고요. 이 고난 속은 이 징계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생각하고 잘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명절이 있는 월요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삶 믿음의 여정 잘 지켜가길 원합니다. 명절날 잘해 지내지 말고 추석 명절주로 예배 드립시다.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귀한 명절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추석 명절 믿음의 여정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어물로 주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약합니다.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추절 명성도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해주시고 징계를 연단으로 바라볼 수 있으며 의의 열매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아버지와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예단보 교회와 예담제 목사와 작은 도서원과 윤수 목사 저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